샤론코치의 미치지 않고서야 에피소드 6입니다. 중1 남학생에게 잠이란. 예, 김미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자가 간다의 김미연입니다. 네, 중1 남학생이 너무너무 잠을 자서 고민 한가득이죠? 잠 참 많이 자고요. 원래 저희 아이는 좀 잠이 많은 편이어서 저희 아이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자요? 저는 냄새 맡아봤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예전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얘가 살았나 죽었나.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 코에다가 손도 대보고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했더니 아들이 아 이러네. 정말 잘 자고 잠을 정말 진짜 정말 꿀잠처럼 그렇게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1 남학생은요. 네. 잘래 먹을래 하면 잘래예요. 네.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네네. 특히 어떤 분들은 막 중1 남학생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서 밥을 못 먹어요. 네. 근데 만일 이 아이를 억지로 깨워서 밥을 먹게 한다. 저는 네. 그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재워라. 재우는 게 더 낫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된다. 일단 푹 자라. 그 정도로 잠이 중요하군요. 예, 그리고 그때 네. 막 푹 자고 애들이 개운해지고 네. 몸도 자라고 정신도 맑아져요. 맞아요. 좀 약간 자고 네. 나면은 훨씬 더 또릿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행복해져요, 애들이. 네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딱 나오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오늘 반찬 뭐예요? 첫 마디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내가 동물을 키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차분하면 먹어야 돼요. 네, 아이들은 정말 단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아이들은 네. 이제 만일에 뭐 손 씻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얘기해요. 너무 네. 깨끗하다고 자기가. 냄새 맡아보라고. 엄마 냄새 맡아보라고. 나 깨끗하다고. 중1 남학생들의 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잠은 보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잠은 보약이죠. 근데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정말 확실히 자고 나면은 아이가 훨씬 더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기분도 훨씬 더 좋아져 있고 네. 네, 그래서 재웁니다. 보통 네. 왜 제주나 속초나 이런 데 바닷가 근처가 습도가 네. 많아서 네, 네. 외지인들이 왔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안락함을 느끼면서 수면이 되게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때 이효리 씨도 제주도에 간 이유가 자기가 서울에서는 잠을 못 잤는데 제주도 가서 정말 잠을 많이 잤다. 네, 네, 그런 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벗어 제끼고 편안한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려면 우리 집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편안해야지 잠도 네. 잘 수 있고 마음이 네. 편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자게. 네 맞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잘 때는 또 깨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깨웁니다. 옆에 이렇게 푹 찔러요.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잠깐 토막잠을 잔다. 네네. 학원을 가야 된다. 네네. 숙제해야 된다. 이거는 어차피 훈련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 일요일 아침은 그냥 푹 재워라. 잘 때까지 자라. 맞아요. 이럴 때는 저는 안 깨우는 게 더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네, 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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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애들이 건강한데 잠을 못 자면 기본적으로 예민해지고 성격도 맞아요. 나빠지고 맞아요.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집중력이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푹 자기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김명 기자는 우리 네. 아들이 잘 자게 엄마가 하는 배려는 뭐가 있어요? 저의 배려는 일단 저희 아이는 그 뽀송뽀송한 이불을 되게 좋아해서 뽀송뽀송한 이불을 좋아해서 베개랑 그다음에 이게 커버 같은 거를 자주 갈아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는 아이 방이 있고 안방이 있는데 안방이 살짝 조금 더 어두워요. 네. 그래서 아이가 조금 많이 피곤해한다 중간에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약간 안방으로 유도해서 안방 가서 잠깐 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네. 이제 안마 커튼을 해줬어요. 네. 오히려. 네. 네. 집중할 때. 네. 그래서 레이스 커튼 쪽에 안마 커튼 하나 해줘서 네, 네. 얘가 잠을 잘 때 푹 자게 해줬고 또 하나는 캐모마일 티를 네, 많이 준비했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캐모마일을 좀 힘들면 뭐 그냥 먹일 때도 있고 꿀을 타서 먹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네, 네. 잠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들 깨운 적이 없어요. 네. 푹 자라. 네. 푹 자라. 네. 그래야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네. 중1 남학생에게 잠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 보면 예, 이거는 보약이다. 네. 아니면 정말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여러분 잠잔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네, 이제 구박하지 말까 봐요. 네. 자, 중1 남학생 시리즈 또 우리 또 시간 내서 계속 네. 이어가자고요. 네. 김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만나요, 여러분. 네, 업업. 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